그 전생연분이란 정말 찾기 힘들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그 겉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신을 떠나서의 문제예요. 좋은 거 같으세요? 아니죠. 저는 저한테 다 맞춰줬어. 말하지. 천생연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랑 나중에 결혼할 상대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는 있어요. 근데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이게 살면서 이게 진짜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영을 떠나서 천생연분은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멋있어 보이고 뭘 해도 다 용서가 되고 그게 천생연분 아닌가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풍파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감독님하고 저 만나서 만약에 첫눈에 반했는데 첫눈에 반하고 한 두세 달 만나면 싸움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죠. 네. 그거를 잘 극복해내고 계속 가냐 안 가냐. 그리고 사람 또 고비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하는 그 가정에서 엄청 많이 다퉈요. 그리고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신혼여행 가서 파혼한 그 결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생연분이라는 정의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정말 운명의 짝을 만나기는 정말 너무 극히 소수만 진짜 희박하죠. 극히 소수만 만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천생연분은 그래요. 신을 떠나서.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 천생연분이 있기는 한데 만나기 되게 희박한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첫눈에 반한 사람은 나의 운명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건 그럼 아닌 거예요. 그건 첫눈이죠. 그냥 첫눈이다. 첫눈에 보고 그냥 반한 거 끝. 그렇죠. 이제 그거를 첫눈에 반했으면 그 첫눈에 반한 거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그 극히 소소라는 그 천생연분 그런 상대를 우리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현상 이런 게 있을까요? 예시를 들면은 뭐 그 사람이랑 만났는데 처음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이다거나 되게 뭐 낯이 있다거나 되게 편안하다거나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한 느낌, 뭐 가족 같은 느낌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닮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렇게 복합적이지 않아요. 딱 첫눈에 봤는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보면 닮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들 닮았는 걸. 서로 이제 진짜 천생연분이라 하면 얼굴이 닮았어요. 일단 이미지가 닮았고 그리고 식성 이게 잘 맞아야 돼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식성이나 서로 닮았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오 둘이 천생연분이다 둘이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 천생연분이란 정말 찾기 힘들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그 겉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신을 떠나서의 문제예요. 경험담이세요? 아니죠. 저는 저한테 다 맞춰줘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헤어졌어요. 나는 헤어졌는 헤어진 지도 좀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돌아오길 기다려야 되나요? 노력해야죠. 돌아오게끔 하는 진짜 간절하면 기도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야죠. 자오령한테 수련신고 자오령한테 연락 주시면 해결이 돼요.